오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제 목이 네, 좀 잠겼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잠긴 것이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크게 부르다 보니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되면 이제 더 신 목소리가 나면 아주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그랬을 때 참 재밌는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성지순례 기념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또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선물을 사가는데 한때 많이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그만한 책갈피인데요. 이 책갈피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 중에 한쪽에는 겨자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갈피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이 반대편에다가 겨자씨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얼핏 보면 씨가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눈에다가 힘을 빡 주고 봐야 아 뭐 조그만한 게 하나가 딱 찍혀 있습니다. 아 이게 겨자씨구나. 그렇게 작은 이 겨자씨를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팍 납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작은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했는데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작은 믿음도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겨자씨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믿음이 너무 작아서 죄송하고 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책갈피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 이 책갈피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돌아오면서 이 책갈피를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 책갈피 상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갈피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 테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사서 보내주려고 이 책갈피를 찾으려고 주변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 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런 선물을 해줬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살려고 봤더니 찾기가 힘듭니다.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책갈피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팔지 않았을까요? 그 책갈피에 있었던 씨가 겨자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겨자씨를 보여주셨는데 겨자씨는 사실 생각보다 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 지어드시는 밥, 그 쌀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도 손에 잡히기도 하고 눈에 잘 보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는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생각보다 크니까 이것을 딱 갖다 놓으면 감정이 팍 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작다라는 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겨자씨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라는 다른 씨도 아니고 담배씨를 갖다가 붙여서 팔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담배씨를 딱 붙여놓고 옆에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딱 두니까 이 씨가 겨자씨라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씨가 딱 붙어있고 옆에 이 말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 씨가 당연히 겨자씨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 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소문이 다 나서 누구나 다 이 씨가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인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겨자씨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아마 이 사진에 있는 씨앗이 겨자씨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 크기 정도는 되는 씨앗이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어떠한 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겨자씨나 누룩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비유의 맥락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예수님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그 정도가 극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중간에 딱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일반적인 반대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였는데 11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데, 한 예로 누가복음 1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는 전부 다 귀신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1장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고조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3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의 반대를 넘어서 어떤 사람까지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맥락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으로부터 힘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이 정도로 고조되는 이 분위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사역하셨다 해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로 논쟁하는 것 정도는 아주 애교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아주 극심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중간에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와 누룩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잘못 읽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겨자씨의 비유로 읽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야, 겨자씨가 이렇게 작지만 이것을 땅에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작지만 땅에 심고 기다리듯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큰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해가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기에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작은 양이지만 이것을 잘 쓰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되면은 커질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겠느냐?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지, 거기다가 네 인생을 바쳐야 되겠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처럼 읽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읽을 때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길게 이 비유가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 맥락 가운데서 이 비유를 봐야지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여기다가 투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나중에는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오해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맺는 겨자풀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집에 뒤뜰에 나는 잡초와 똑같은 느낌입니다. 겨자씨를 이 사람들이 잘 수거해가지고 겨자씨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겨자씨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자씨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그냥 들판입니다. 잡초처럼 여기저기서 납니다. 또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저는 무기또에서 많이 봤어요. 이 무기또의 그런 황량한 이 들판에서 그냥 겨자씨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겨자씨를 제가 봤던 동네들을 생각해보면 부엘세바에도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디나 가릴 것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잡초처럼 돋아나는 풀이 바로 이 겨자씨 풀이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잡초가 여러분의 뒷마당에 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뽑아버리시겠죠.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고 다시 나지 않도록 뿌리까지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뒷마당이 망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맺는 겨자풀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느낌을 가졌냐면 당연히 뽑아야 되는 잡초, 어디다가 내놔도 쓸모없는 것, 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잡초와 같다, 아무도 그것을 심어서 농사짓지 않는 그러한 잡초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귀한 작물이 아니고 잡초들을 갖다가 심어서 그것을 경작하겠는가? 또 겨자씨 말고 이 누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의 누룩은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이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룩을 만들 수 있었냐면 통밀을 으깬 다음에 이것을 부패시켜서 누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패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됐기 때문에 누룩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당연히 부패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정제된 이런 이스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패의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하면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부정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누룩하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때나 거룩한 장소에서는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누룩과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신다면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은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잘 사용해라, 누룩을 잘 활용해라,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은 유월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기간, 이 일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절기로 바쳐드리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게.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겨자씨와 누룩하면 겨자씨는 쓸모없는 잡초이고 누룩은 부정한 것이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이고 조심하여야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가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가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저 예수님이 진짜 가짜가 아닐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저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처럼 의미가 없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쓸모없는 겨자씨, 피해야 되는 누룩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삶 자체가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의 채소밭에 심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택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이 부정한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척당하고 오해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귀하게 보셔서 또 이후에는 더 귀한, 더 은혜로운, 더 멋진 삶을 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지금 감당하면 지금 잠깐은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이것이 이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겨자씨는 자라도 겨자풀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지금의 삶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이러한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으셔서 영접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 귀한 가치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겨자씨를 자기의 채소밭에 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누룩을 빵에다가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짓 같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만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어떠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임한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잡초와 부정한 누룩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실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